자, 지금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제품이 야스다 리가레스타 프로의 EX2인가요? 예. 천연 캥거루 가죽과 인조 가죽이 섞여 있는 제품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보통 이제 우리가 하이브리드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하이브리드 신발의 대표적인 제품이 지금 미즈노의 뭐 네오나 모나르시다, 뭐 아식스 엑스플라이, DS라이트 전부 다 하이브리드 타입입니다. 예, 풀 캥거루로 지금 일본에서 나오는 거는 모레일 2 정도랑 그 다음에 이 아들러 아니면 야스다의 리가레스타 프로 제품, 그 EX가 아닌 이제 그 정도 제품이 풀 캥거루고 아식스는 지금 풀 캥거루가 없어요 사실. 그래서 뭐 이제 하이브리드가 대세인 경우. 그 중에서도 야스다는 뭐 회사의 전통이 오래된 것처럼 그 전통적인 이 통창을 그대로 일본식 통창을 그대로 고수하고 있어요. 요즘 뭐 이런 브랜드, 요즘 뭐 축구화 브랜드는 거의 쓰지는 않지만 야스다라든지 뭐 일본 브랜드, 그러니까 미즈노만 하더라도 지금 듀얼 덴스티를 사용을 하는데 아들러, 그 다음에 야스다 이 정도, 그 다음에 BMZ도 거의 뭐 통창이에요. 하여간 전통적인 방식으로 만드는 여전히 그 브랜드들은 이 통창을 그대로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푸마 꽤 최근 뭐그 나왔던 파라멕시코의 인조 가죽 버전, K 레더 버전, K 베터 버전, K 베터 버전 같은 경우도 사실상 이제 그렇게 되어 있는. 지금 이 제품은 뭐, 리뷰 때도 소개를 해드렸듯이, 이 전족부 쪽이 상당히 지금, 캥거루 가죽이 조밀하게 스티칭 되어 있어서, 다른 여기가 이렇게 조밀하지 않은 제품들에 비하면, 그 어퍼의 텐션이 굉장히 강하게 느껴지는 그런 제품입니다. 그러니까, 오래 신게 되면 보통 이 발볼 전족부 쪽이 신으면서 이제, 여기가 펴지거나 하면서, 어퍼의 텐션이 좀 떨어지게 되는데, 이 제품은 뭐 스티칭을 굉장히 조밀하게 해놨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훨씬 낮죠. 예, 끈을 한번 묶고 전체적인 핏감이 어떤지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뭐 리뷰 때도 말씀드렸듯이 발볼이 높거나 이러신 분들, 그러신 분들, 그 다음에 발등이 높다 하는 분들은 어쨌든 텅이 분리가 되어 있으면 텅 분리되어 있는 구조에 의해서 이 부분이 높다 하더라도 여기가 이렇게 이 덮개가 분리된 덮개가 위를 상등물을 발등 쪽을 덮게 되기 때문에 발등의 높이에 영향을 받질 않아요 크게. 그 다음에 이제 발볼의 영향을 받느냐, 물론 발볼의 영향을 받습니다. 발볼의 영향이 받지만 보시다시피 다른 브랜드들에 비하면 통 일체형에 비하면 여기가 이렇게 벌어질 수 있는 최대한의 공간이 있고, 그래서 여기 앞쪽이 발끝 쪽 부분이 들어가기만 하면 이쪽 부분에서 발볼이 넓은 거는 크게 영향을 받지를 않는다 하는 점. 그러니까 왜이 저희 텅 일체형 제품들에 비해서 이런 텅 분리형을 추천을 하느냐? 많은 사람들이 신을 수 있는 가능성, 편하게 신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제품을 추천을 드리는 거. 자, 이제 끈을 묶은 상태, 마지막 끈까지는 안 묶었고요. 묶은 상태로 이렇게. 지금 이 통창이 이런 지금 인조잔디에서 제가 MG라든지 이런 제품들 신었을 때랑은 느낌이 다릅니다. 그거는 스터드의 크기나 굵기 이런 것들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다른 축구화들에 비하면 당연히 느낌이, 잔디에 닿는 느낌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요게 아슬레타 MG 같은 모델들과 비교를 하면 작고 직경이 작은 스터들이 그 숫자가 많으면서 이렇게 닿으면 그라운드 전체에 골고루 퍼져서 딱 닿는 느낌이 들지만, 이제 지금 이 제품처럼 스터드의 크기, 각각의 스터드 크기가 상당한 크기를 갖고 있고, 그 다음에 높이, 두께 이런 것들 상당히 있기 때문에, 이 그라운드에 닿는 이 느낌이 보통 MG나 AG 스터드의 느낌과는 같을 수는 없어요. 같을 수는 없고, 대신에 이제 이 스터드가 높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우려되는 이런 움직임, 발목이 이렇게 인조잔디에서 툭툭툭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움직임,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가 있긴 하지만,
실제로 지금 윈드라스 메커니즘을 이렇게 딱 만들었을 때 발 앞쪽을 이렇게 이 굽히게 되면 통창이 의외로 인솔 그 다음에 미드솔 보드 쪽 부분과 아웃솔이 일체감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크게 우려할 정도로 그 발목 이 스터드의 높이에 대해서 우려할 정도로 그 어떤 위험성이 느껴진다 감지된다 이러지는 않아요. 예, 지금 제가 신고 있는 거는 사이즈 255구요 255로 신었을 때 요 제품은 이제 리가레스타의 프로 제가 리뷰를 외계인이 만든 신발 뭐 이런 식으로 제목을 달아서 그 리뷰를 했던 제품이 있었었는데 그게 이제 풀캥거루 버전이죠. 풀캥거루 버전인데 그 버전 제품과의 비교를 하면 라스트에 미세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뒤꿈치 쪽 뒤꿈치 높이와 설계에 미세한 차이가 있고 지금 그 제품과 비교했을 때 이 제품은 등급이 아랫등급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그 인솔의 소재 그 다음 라이닝의 소재 통의 소재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달라는데 그 제품은 풀캥거루 버전이기 때문에 그리고 전족 브라스트가 미세하게 달라진 점 때문에 확실히 그 외계인이 만든 신발 이렇게 해서 제가 그 달았던 리가레스타 제품과는 최상급 버전과는 풀캥거루 버전과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다소 차이가 있긴 한데 지금 이 제품도 어쨌든 그 핏감상으로는 그 캥거루와 그 다음에 인조 가죽을 사용했다는 측면에서 기본적인 핏감 자체는 굉장히 만족스러워요. 다만 T7이라든지 이런 제품을 최근에 사용하신 분들 아니면 미즈노의 모렐 같은 거를 사용하셨던 가죽을 사용하셨던 부분 그런 분들은 그 어퍼상에서 발끝의 감각이 좀 다른 제품과 좀 다소 다르다 하고 느낄 가능성이 높아요. 이유는 뭐 간단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스티칭이 상당히 조밀하게 처리가 되어 있어서 어퍼 텐션이 굉장히 그 단단하고 강하게 느껴지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 앞쪽에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여기 이렇게 느껴지실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보면 발끝 쪽으로 이렇게 다른 제품들에 비하면 날카롭게 되어 있어요. 날카롭게 되어 있다는 거는 발끝을 잘 모아준다 하는 특징은 있겠죠. 대신에 발끝을 잘 모아주지만 촉형에 따라서 이 앞쪽이 이렇게 약간 쪼빗하다고 해야 되나요? 삼각형 쪽의 형태로 갈수록 사실은 특정 발에서 앞쪽이 남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왜냐하면 이 날카로운 촉형에 일치하지 않는 분들은 첫 번째, 두 번째 발가락에 닿는 게 아니라 세 번째, 네 번째 쪽이 이렇게 사이드 쪽에서 닿아서 일체감이 만들어지는 대신에 앞쪽 상의 엄지발가락 쪽이 약간 남게 되고 두 번째 발가락 상에서도 약간 남게 되는 그런 상태가 돼요. 물론 이 앞쪽이 지금 남았다 그래서 이 제품을 사이즈를 내려야 하느냐 근데 그거 불가능한 거는 엄지발가락과 그 다음에 두 번째 발가락이 앞쪽으로 밀려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유는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발가락이 이미 토 쪽으로 걸려있기 때문에 이 토를 뚫고 발이 신발 안쪽에서 더 밀려 들어가진 않아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여기 앞쪽이 남았다고 하더라도 지금 여기 첫 번째, 두 번째에서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발가락이 여기 딱 걸려서 더 이상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요 사이즈가 요 핏, 라스 핏에서는 맞는 사이즈가 되는 겁니다. 힐 쪽이 사실 특별해 보이지는 않을 텐데 보시다시피 문제는 이전 모델과 비교했을 때 이 부분에서 조금씩 높아졌다 하는 거 그런 부분들이 차이 나고요. T7의 앞축을 이렇게 움직이시는 분들을 움직여 보신 분들은 그 다음에 공을 이렇게 바닥으로 긁어 보신 분들은 그 바닥면이 평평하게 처리가 되어 있는 그런 특성들 때문에 발바닥으로 공을 긁는 행위가 T7인 경우에는 잘 안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제품인 경우에는 우리가 이런 통창 축구화의 스터드를 써보고 한 경험들이 굉장히 오래 전 일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는데 제 경우에 지금 앞축을 엄지발가락 쪽을 눌러서 이렇게 지면에 닿으면 지면에 닿는 지금 이렇게 하게 되면 지면에 닿는 면적상으로 여기 첫 번째
스터드. 첫 번째 스터드가 먼저 지면에 닿아서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 요 두 개가 먼저 닿아서 이렇게 움직이는데 닿는 면적이 요 두 개밖에 되질 않고 앞쪽 사이에 거리가 있기 때문에 요 상태로 이렇게 움직이면 뭔가 스터드가 그립이 없는 것처럼 느껴져요. 근데 여기서 이 전체를 이렇게 윈드라스를 만들어서 이렇게 움직이 딱 그 굽히게 되면 전체적으로 이 앞쪽 발가락 쪽으로 체중이 실리는 거, 요 상태에서 윈드라스를 만들어서 이렇게 딱 굽히면 그때는 이 그립상에서 단단함이, 지면으로부터 단단함이 딱 느껴져요. 스터드가. 그리고 이제 요렇게 되어 있는 되게 그 족형상으로 요런 제품들을 제가 사용을 할 때 그 우려되는 걱정 하나가 첫 번째 사용할 때 물집이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인데요. 그 부분은 이제 실착을 해봐야 알 수 있는 부분이어서 어쨌든 지금 이 제품의 전체적인 핏감, 발을 이쪽 부분들 뭐 이런 부분들은 어쨌든 이 끈으로 조절해서 그 라스트 텐션을 조절하고 핏을 조절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뭐 불편하게 느낄 수 있는 부분은 없고, 그 다음에 지금 발을 이렇게 안쪽에서 소리도 들리시죠? 이렇게 움직였을 때 그 발가락에서 지금 지면에, 지금 축구 양말이 아닌 일반 양말을 신고 있는데 약간의 그립성 같은 것들이 있도록 하는 소재가 지금 인솔 바닥에 좀 있지 않나. 예. 이제 그런 느낌이고, 힐 뒤축이 지금 안착이 되어 있는 것도 상당히 안정적입니다. 그러니까 요 제품 리뷰할 때 일본에서 이 힐축을 중요시 여기는 이유, 뭐 BMZ 같은 경우는 극단적으로 이 힐이 이 축구화의 두뇌에 해당된다고 할 정도로 요 뒤축을 어떻게 잡고 있느냐 하는 것들이 전체적인 발의 움직임에 크게 좌우한다, 이런 입장이어서 일본 브랜드에서는 요 부분이 지금 약간 이제 이전에 비해서 높게 형성이 되어 있지만 여기서 높다고 하는 것들은 뭐 다른 브랜드에 비하면 높은 편은 아니에요. 다만 이전에 리가레스타의 오리지널 버전이 다소 낮게 이쪽이 축이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살짝 올려서 지금 힐 축에, 힐컵 쪽에 발이 안착되는 것들이 조금 더 안정감 있도록 하도록 했다 하는 게 이 특징이고요. 지금 요 높이 정도면 제 생각에는 아마 그 T7의 높이보다도 오히려 낮지 않을까, 아니면 비슷하거나. T7도 이제 그 부분이 상당히 낮게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신으면 발과 정말 그 축구화 사이 그 높은 일체감이 딱 느껴지도록 만들어져 있는 대표적인 축구화가 개인적으로는 T7이 뭐 우븐이라든지 니트라든지 이렇게 만들어진 인조가죽 축구화들에 비해서 압도적이다. 빛감이 이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 제품도 일단 뭐 지금 현재 서서 이렇게 우리가 매장에서 이제 제품을 신고 판단을 했을 때, 아, 이 제품이 어떠냐 했을 때 전형적인 축구화 발 앞쪽을 잘 모아주고 그럼으로써 힘을 잘 모았을 수 있고 여기가 잘 모아지고 힘이 잘 모아진다고 하면 이제 우리가 킥을 할 때 공의 임팩트를 가할 때 힘을 집중시킬 수 있는 그 파워가 커지죠. 그래서 TF랑 이 스터드 있는 스파이크에 이제 소위 말하는 킥력 손실의 대부분의 사실 원인이 제공되는 게 바로 이런 부분인데 TF로 공을 찼을 때 이제 여기 고무가 걸려 있는 부분에 만약에 사이즈를 크게 씌웠다 그러면 발과 신발 사이의 이격 때문에 고무에 걸리고 그 다음에 그 빈 공간에 걸리기 때문에 발끝으로 힘을 싣는다 하는 느낌이 좀 덜해요. 근데 축구화인 경우에는 여기가 비더라도 이쪽 부분이 단단한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발가락 전체가 공과 직접적인 임팩트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강하고 그 다음에 지금 보여드리듯이 발을 쭉 펴서 킥을 한다 했을 경우에 발끝을 모아주는 것들이 TF랑 비교가 안 되죠. 그러니까 발가락이 전체적으로 축 퍼져서 있는 것과 그 다음에 발이 이런 식으로 딱 모아져서 슈팅을 때린다고 했을 때 지금 쭉 펴서 할 때도 여기가 타이트하게 딱 잡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더 많은 힘을 실을 수 있다, 볼에 킥을 할 때.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실제로 킥을 하거나 할 때 이 발바닥에 있는 쉔크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바로 이 홀드성, 발 앞쪽을 어떤 식으로 잘 홀드하고 있느냐,
그리고 발끝을 얼마나 많이 모아주느냐, 이런 거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이 제품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마 T7과 비교한다 그러면, 물론 나우솔 자체가 완전 설계가 다르고 구조가 다르고 소재가 다르기 때문에 느낌이 다르지만, 킥을 하거나 했을 때도 이제 발끝에서 전달되는 느낌은 상당히 다를 수밖에 없다. 물론 이제 이 축구화는 모나르시다의 뭐 이런 제품들, 네오겔 이런 제품들과 비슷한 느낌. 또 뭐가 있을까요? 아식스 제품? 네, 아식스는 사실 그 프로 같은 경우는 이제 DS 라이트 프로는 굉장히 디테일에 강한 신발이어서 굉장히 미세한 차이들이 좀 있을 수 있지만, 기본적인 핏감, 이 발을 모아준다 하는 전족부 쪽에서는 아마도 이 제품이, 사실 아웃솔의 느낌이 지금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통창의 느낌이. 근데 한편으로 비교하면 DS 라이트 정도에 가깝지 않을까. 아니면, 어퍼나 자체로만 보고 오퍼에 지금 발가락을 이렇게 딱 홀드하고 있는 느낌상으로는 모나르시다 엘리트의 레귤러 버전과 비슷한 느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뭐 텅 분리되어 있는 신발 중에서 이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하이브리드 타입, 캥거루 가죽과 인조 가죽이 사용되어 있는 하이브리드 타입을 선택을 할 때 새로운 선택지, 그러니까 뭐 미즈노도 선택을 할 수 있고 아식스도 선택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뭐 아슬레타도 선택할 수 있고, 하지만 그 중에서 조금 더 픽상에서 어떤 게 더 낫고 가격 대비로 어떤 게 품질이 더 좋으냐, 퀄리티가 더 좋으냐, 그 다음에 우리나라 인조잔디나 아니면 맨땅 아니면 천잔디에서 사용하기에 어떤 게 더 나으냐, 뭐 요런 점들을 조금 판단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개인적으로는 뭐 그 저희가 이제 구독자 모임에서 5월 19일인가요? 그때 이제 천잔디에서 운동을 하게 되는데, 물론 뭐 그 전에 인조잔디에서 이 제품을 충분히 테스트를 해보겠지만, 천연잔디에 가게 되면 이 통창의 느낌이 상당히 좋거든요, 제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그 천연잔디에서 이 그라운드를 디뎠을 때 이 바닥과 이 신발 사이의 일체감 이런 것들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리고 스터드가 준 안정성도 높고 이래서 아마 천연잔디로 갔을 때 상당히 이점이 있지 않을까. 이게 제가 작년에 저희가 10월인가 그때 그 천연잔디에서 썼을 때 T7 전신이죠, T7 FC 타입을 테스트했을 때 상당히 좋았었거든요. 물론 통창은 아니지만 그 제품도 상당히 좋았었었는데, 이 제품도 그게 못지않게 괜찮지 않을까. 물론 뭐 아들러 같은 제품들은 말할 필요가 없죠. 그거는 뭐 어퍼 자체가 워낙 명작이니까. 근데 그런 제품과 대비했을 때 또 어쨌든 이 제품도 이런 제품의 특성들이 천연잔디 이런 데서 굉장히 이점이 있지 않을까 하는 것과, 그 다음에 맨땅에서 이제 스터드 마모도를 걱정해야 되시는 분들은 오히려 이 통창이 일반적인 그 나일론 PU 뭐 그런 소재로 만들어진 그 아웃솔을 갖고 있는 제품들보다는 내마모성이 훨씬 강해서 더 장기적 내구성에서 또 이점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뭐 이런 제품이 요즘 맨땅에서 막 쓰시는 분들이 흔치는 않죠. 뭐 운동도 그렇고 초등학교 중학교 선수들도 아마 웬만해서 인조잔디에서 연습을 하거나 하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은데, 어쨌든 맨땅에서 하게 되면 이제 스터드 마모드라는 게 그 축구화의 전체적 수명을 다 결정을 해버리기 때문에 그런 조건을 갖추고 있는 운동장에서 운동하는 게 상당히 그 경제적 부담이 클 수밖에 없어요. 축구화의 바닥이 계속 다른다는 거는 스터드가 다르면 다를수록 이제 그립이 그 저하가 되기 때문에 모래땅에서는. 근데 일본에서는 이제 이런 통창인 경우에 이제 내마모성 같은 것들을 상당히 강하고 하니까 이런 제품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본의 그 토양과 우리가 뭐 동일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맨땅에서 좀 편하게 그 사용할 수 있는 제품 이런 거 찾으신다 그러면 이 정도 제품이 훌륭하지 않을까. 핏도 그렇고 뭐 스타일이나 디자인도 나쁘지 않죠. 예. 요즘 야스다는 이렇게 소개드리고 실착의 경기를 통해서 나중에 추가적으로 리뷰를 더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